시작할게요. 네. 네. 아니 다들 지금 뭐지? 무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봐요. 땀이 송글송글하게. 쇼케이스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무대를 선보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 막내 예서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무대를 꽤 많이 서봐서 이 쇼케이스 무대가 별로 안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 떨려서 막 손이 막 부들부들. 아니 사실 아까 예서님이 조금 떨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 핑키 프로미스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고른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는 이 무대를 빨리 대중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와, 뜻깊은 시간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자 제가 청심환도 안 먹고 무대에 섰는데 그러나 역시 오늘 너무 떨렸어요. 아니 청심환을 안 드셨는데도 겉보기에는 예서양이 더 떠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컴백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꽤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컴백 기간 동안 남미 투어도 다니고 또 각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각자 이제 개인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멤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남미 투어를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아, 하기사 버스터즈가 남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 남미 투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버스터즈로서 이제 해외는 처음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나간 건데 너무 멋스럽죠.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브라질. 아, 브라질이면은 비행기로 서른 몇 시간 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반대편. 정말 지구 반대편이네요. 브라질 가는 도중에 이제 비행기를 탔잖아요. 근데 비행기 탈 때 기내식이 있잖아요. 아, 그쵸. 기내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브라질 기내식. 예, 제가 아직 라틴 땅을 밟아보질 못해가지고. 예, 이거 한국 촌놈이에요. 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저희가 갔는데, 이제, 먼 곳에서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어할 때까지는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터즈, 예, 승승장구를 해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많은 무대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예쁘다 보겠습니다. 아,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해요. 응원의 박수 한 번, 예! 이번 컴백곡 핑키 프로미스는 버스터즈가 그동안 보여줬던 내 꿈꿔나 포도포도회 같은 장르와는 상당한 컨셉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만약 애기가 또 귀여운 분들인 줄만 알았는데 제 눈에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뭐 어떠한 변화가 정확히 있었나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멤버들도 뭔가 다른 색다른 모습 그런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성숙해진 그런 컨셉을 좀 하고 싶어서. 성숙이요? 저 채연이가 방금 중3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 살 나이를 더 먹었고. 그쵸? 이제 어른의 계단을 형선님처럼. 네, 저처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좋은 곡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지수야? 맞아요. 그쵸? 저희가 많은 곡을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컨셉과 느낌에는 핑키 프로미스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핑키 프로미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갑자기 진행을 시작하시네요. 특히 최연 얘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그 직업병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닌. 아 맞아요. 채연 양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초통력이라고. 네,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몇번 봤는데 진행도 재밌게 잘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EBS 생방송 톡톡 본의 아니에서 한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채연 양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버스터즈가 다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막내부터!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TV 드라마
어비스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오. 엑스카리온에서의 주인공 역할 토리를 맡았고요. 8월 1일이면 내일이네요? 네. 아, 내일부터 드라마 주인공 데뷔를 하시는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많이 봐주실 거죠? 네. 저도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SBS 요리조리 맛있는 조합에서 채연이 다음으로 달콤 언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공룡이 나오는 드라마의 가장 센 주인공으로 역할을 맡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잠깐, 네. 아까 형서님도? 형서님도 주인공이라 하지 않았나요? 네. 아, 야, 버스터즈는 주인공만 맞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가장 센 캐릭터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그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최강. 제가 세계관 최강. 네. 멋있는 네. 거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멋있는 캐릭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아내를 죽였다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아내를 죽였다고요? 아,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오, 잠깐만. 제가 죽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채널의 MC를 진행 맡게 될 겁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의 아니게 매일매일 생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너무 귀엽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버스터즈 소녀들이네요. 이제 정식 앨범 소개에 앞서서 핑키 프로미스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 핑키 프로미스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방금 이주한 소식이 아니 글쎄 순간적이나마 실시간 차트 42위까지 올라갔었대요.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라는 뜻은 이제 손가락을 걸고 꼭 약속하자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손가락 손이 너무 작아요. 정말. 아 제가 조금 더 크네요. 아 정말 애기애기합니다. 포인트 안무도 예쁘던데 민지 양이 메인 댄서시죠? 네. 네 포인트 안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지, 민지, 6, 7, 8, 9, 10, 너무 잘해요. 저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핑키 프로미스. 전 춤을 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안 되겠네. 네. 뭐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멤버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핑키 프로미스 컨셉이 찰떡인 멤버는? 아무래도 다 잘 어울리긴 한데 하나 둘 셋 한번 말할까요? 아, 그래, 오케이.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민지! 잠깐만 네. 완전 일치라고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제 민지 양이 이제 섹시 컨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네. 찰떡 컨셉 멤버인 걸로 네. 지목되었는데 한번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귀여운 컨셉이었는데 이제 채영이도 있고 예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아무리 귀엽게 하려고 해도 애기들한테는 역시 안 되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노선을 살짝 바꿨죠. 성숙하고 조금 섹시한 이미지로 할까. 네. 민지랑은 귀여운 것도 섹시한 것도 다 소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앨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앨범이 나오기 전에 선 공개곡이 공개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별 헤는 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별 헤는 밤이 또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차트 95위에 올랐던 야, 우리 버스터즈 친구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